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 스파샵이 있는데 여기는 식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테이블이 있네. 오우 씨. 사람들이 길에서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여기 뭔가 되게 고급진 것 같은데. 365 이런 세련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뭐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Yeah, sure. Actually, I first time here. Yeah. I heard that the Gemang place is like many people here and many party place. And where should I go? I don't know where to go. Maybe you go to Gemang villag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아하, 퀸스헤드. 나 지금 감 잡았어. 여기도 사람이 졸라 많네. 시샤 카페인데, 와, 차들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꽉 차 타는 거는 안에 사람이 졸라 많다는 거야. 안에 테이블마다 이제 시샤가 한 개 올라오고 거기서 뭐 마시면서 뭐 물 담배 피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야, 여기 사람들 일찍 이걸 하네. 여기가 펍이에요. 여기 펍. 여기도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꽤 많이 가는 곳인 것 같아. 예. 봐봐, 저기 적혀있네. Buy 3, get 1 free. 맥주 이런 거 3병 사면 한 개 무료로 준다, 뭐 이런 거네. 여기가 펍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식당, 뭐 펍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데. 여기가 맥도날드. 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쭉 가면 아까 그 딤섬 그거 나오고 이쪽으로 쭉 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가 맥도날드고 저 남쪽으로 쭉 가면 이제 저기 퀸스헤드라는 게 있어. 퀸스헤드가 클럽이야. 퀸스헤드가 클럽이고 그 주위에 이제 또 클럽 이런 게들이 되게 많아. 파악 됐어. 아, 파악 완벽하게 됐어. 플라자 하더라마. 여기 브래드 토크 있고 제이코 뭐 이런 거 있고. 아, 여기 사람 많네. 여기 완전 야외 카페테리아. 깜뻥 끄망 푸드코트. 아,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네. 근데 대부분이 현지인이고. 야, 여기는 어딜 가나 시샤를 파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야외 커피 부카. 음악이 흘러나오네. 어딘가에서 시끌벅적해. 음악이 흘러나오. 아, 2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야, 금요일에 여기 사람 진짜 많겠다. 금토에 여기 파티하기 딱 좋게 해놨네. 먹고 여기 막 공연하고 2층에서 앉아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고 여기 먹거리 있고. 아, 주말에 여기 사람 진짜 많겠다. 딱 그렇게 만들어놨네. 놀기 좋게. 어? 아, 지금 안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여기서 막 물담배 졸라 빨고 있어. 막. 야, 물담배 개커. 아, 여기 앉아서 막 쭉쭉 빨고 있는 거지. 어? 이야. 어, 신기한데?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퀸스헤드. 여기도 캐주얼 터키시 디닝. 아, 터키 식당인가? 루프탑 시샤 라운지. 꼭대기에서 시샤 필 수 있고. 시샤 필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터키 레스토랑. 위에서는 시샤. 아, 요런 시스템. 어? 어, 그래, 이런 아저씨들. 그래, 이런 아저씨들 좀 모여야지. 야, 오토바이 되게 좋아 보인다. 퀸스헤드 여기구나. 여기네 퀸스헤드. 어? 퀸스헤드 여기네. 클럽 느낌은 안 나는데? 들어가 볼까? 아, 여기 약간 펍이네.
Is this like a pub? No, bar and lounge. A bar, bar and lounge. Sure. Ah. Actually, I first time here. I'm from Korea. I heard that Gamang is a really hot place. Yeah.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퀸스 헤드라는 곳인데 아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이거 주말에 사람이 되게 많겠다. A private room. You mean private room, right? Yeah. Ah. I mean, if you have the room. Ah. You can watch the football or the movie. Ah, you have screen inside. Yeah. Ah. 여기 방도 따로 있대. 그럼 여기 아 여러분들 안 보이죠? 여기 되게 예뻐.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기? 방송은 좀 안 돼. 방송을 하려면 저쪽에 바타이 쪽에 앉아야 돼. 바 위에 앉던가. 내가 봤을 때 금토에 여기 사람들이 그냥 스탠딩 해가지고 여기서 즐길 것 같은데? DJ도 저기서 있는데. DJ도 한대 여기서. DJ도 하고. 저기 주방에서 바로 요리 만들어가지고 나오네. 아, 룸비가 20만원 정도라고? 한 시간에 20만원 주면, 한국 돈으로 20만원 주면. 여기 스크린도 있고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파티도 할 수 있어. 그냥 여기는 내 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내 생일 파티고 내가 초대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 100명까지 초대가 가능하대. 한 시간에 20만원. 아 근데 분위기 쩌는데? 그리고 여기 왜 버퍼가 안 걸리지? 나 방폭할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버퍼가 안 걸리네? 어?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막 술 시켜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파티하는 거야. 한 시간에 20만원. 어? 한 시간에 20만원이면 100명 초대하고 그냥 생일 파티 크게 하는 그런 부자들 있잖아. 부잣집 젊은이들. 그런 애들이 여기서 놀기 딱 좋겠다. 내가 봤을 때 여기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잖아. 그냥 여기 방금 텅텅 비어있는데 그 큰 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춤추고 막 난리 날 것 같아. 이건 또 뭐지? 아 이건 아직 짓고 있는구나. 아직 공사 중이고. 커피숍. 카페. 오픈 19시간. Chinese restaurant. 19시간 오픈한대. 중국 음식점, 차이니즈 레스토랑. 여기 뭔가 맛집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슈퍼마켓. 슈퍼마켓을, 약간 이거 한국 미니스탑 아니야, 이거? 약간 미니스탑 느낌 난대요. 미니스탑? 여기 한국 짜장면 집도 있다고요? Holy shit! 멘테리, 인도네시아 식당. 아, 주말 되면 사람 많겠다. 근데 주말이랑 평일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죠? 요시노야. 아, 요시노야 여기 많네. 야, 이런데 김밥 천국 이런 거 하게 있어도 장사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 이런데 김밥 천국. 야, 장사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여기는 헤어샵이네, 헤어샵. 헤어샵 치고 되게 고급지다. 저 앞에는 이제 뭐 없겠지? 해장국집이요? 그건 모르겠고, 김밥천국은 진짜 여기서 작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핫한 곳인데 딱 지나오니까 바로 판자야.
어? 저 앞엔 뭐 없을 것 같은데? 동네 탐방 어때요? 볼만합니까? 아,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거기 내가 말한 그 딤섬 맛집 있잖아. 거기 사람들 막 주차장 꽉 차 있는 그 딤섬 맛집. 거기 가자.